오늘은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입합나무 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합나무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이고 전국을 비롯 주로 남부지방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뻔나무와 입합나무, 이합나무라고 부르고 꽃이 지면 바닥에 눈처럼 수북히 쌓여 하얀 눈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풍년을 점치는 나무로 꽃이 많이 피는 해는 풍년이 들고 꽃이 적게 피는 해는 흉년이 든다고 믿어 신령스런 신목으로 받들기도 합니다. 꽃과 잎을 식용으로 사용할 때는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말려서 차로 끓여 먹기도 합니다. 먼저 한방과 민간에서는 꽃과 잎, 가지, 열매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며 열을 내려 기침과 가래, 인후염에 사용합니다. 또한 식욕부진과 소화불량, 속쓰림, 가슴 답답증, 위장의 소화분비 효소를 촉진시켜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꽃과 잎을 말려 3~5g에 200cc의 물에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옛고서에서 입합나무는 남녀 흥분제와 강장후과 관절염에 사용하였으며 기력이 떨어져서 일어나는 수족마비에 활용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풍과 근골통증, 뇌질환에는 줄기껍질을 건조시킨 다음 20g의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을 해독해주는 성질이 있어 술을 과하게 마신 경우에 숙취해소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의 독에는 꽃과 잎을 차로 만들어 꾸준히 달여 먹으면 지방간과 간경화증을 치료할 수 있고 위장병에도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 입합나무 꽃으로부터 항염증 효과와 잔틴산화 효소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 각각 96%, 92%의 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글루코시다아제 저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200ml에서 100%의 매우 높은 저해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백 효과의 티로시나아제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27%, 36.13%의 저해 효과가 있었습니다. 노화로 인한 주름 개선 효과의 콜라겐과 엘라스타아제를 측정한 결과에서는 각각 96.26%의 저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 입합나무 꽃에서 분리된 페놀과 폴리페놀 화합물은 농도 범위에서 항염증과 당분해 억제, 미백 및 주름 개선과 관련된 생리활성 효소를 유의하게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꽃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식품 및 미용식품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하다고 높게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입합나무 꽃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활성과 항암효과가 있고 각종 질병예방 치료제로서 의약품 산업화에 집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밖에 실험 내용에서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고지혈증의 심혈관계에 좋은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피부염증 완화작용도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입합나무는 모든 부분을 계절별에 맞게 약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꽃과 잎은 봄과 여름, 열매는 가을, 줄기껍질과 뿌리는 수시로 채취해서 그늘이나 햇볕에 말려 약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말린 약재 5~10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마시면 되고 꽃과 잎은 3~5g을 달여서 차로 먹으면 됩니다. 또는 꽃이나 잎을 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고 꾸준히 복용하면 면역력 강화 및 생리활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입합나무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었지만 나물로 이용 시에 위장과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설사가 있으니 너무 과하게 먹지 말아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